김영하 작가님이 정의하는 기적은 뭘까요? 뭐 저도 그 아까 김상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일이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줘야 된다. 아. 확률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와 기적이야 이러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기쁨, 또 인류에 대한 희망 뭐, 뭐 이런 것들을 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네.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 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네. 근데 셰클턴은 아,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네. 그 스콧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네.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 아문센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우리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천 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네.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뭐 요리사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남극점 갈 사람? 예, 네,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 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네.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네. 갇혀가지고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와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오,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텍스, 뭐 노트페이스 이런 거 없고 울루된 옷과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스물 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의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버려요. 케이스를. 담배 케이스.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뱃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걸 다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m 정도 나갔대요.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근데 타고 그걸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다섯 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두 척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가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그런 리더십 때문에 셰클턴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면도 좋고 윤리적이었다는 거. 굉장히 그 셰클턴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이제 대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원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 그 대원 성향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열심히 관찰하고 쟤는 ENFP다. 쟤는 INFP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잘난 척이 심하다. 자기 텐트에서 재웠어요. 아. 다른 대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얘는 별로 할 게 없네 그러면은 뭐라도 일을 맡겨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가 불만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세클턴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자리를 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 아.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탐험가로는 조금 글쓰기. 네, 그리고 네. 놀이. 왜 예술을 언제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거 탐험을 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간 날이 며칠 없어요. 아, 견디는구나.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럴 때 이걸 견디게 해준 게 이제 예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연주하고 축구 경기 열고 그리고 뭐 음악 감상회 같은 걸 열어요. 네. 추금기를 하나 또 갖고 갔거든요. 아, 거기서요? 예, 예. 크리스마스든 뭐든 억지로 막 기념일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표류한 지 1년째 되는 날도 기념해요. 우리 기념일. 좋은 날 아니잖아요. 조난 기념일. 네. 이런 거. 야, 우리 드디어 표류한 지 1년 됐다. 또 먹자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대원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싸우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똑같이 북극 탐험을 가거든요. 네. 아. 여기는 일단 똑같이 그 부빙 속에 좌초예요. 근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해요. 갇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해서 사라져버려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하자 남아있는 선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서로 파벌이 나눠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래서 거기는 결말이 좀 끔찍했어요. 이걸 보면 셰클턴 같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놀게도 해줬잖아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원들이 자기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냥 웃어 넘겨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뭐 이러면은 막 웃고. 저희도 애들이 방시피님 흉내 자주 냈던 것 같아요. 춤 그러니까 뭐 음악 들으시면 특유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뭐. 그때 긴장 확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네. 앞에서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하면 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보를 다니고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아.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아 일,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저, 나한테 이럴 저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관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그냥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네.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나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렇죠. 자기가 미래에 읽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